내 것도 사와. 오케이. 오. 어려운 게 뭐가 있었나요? 어떤 문장이, 어려웠던 문장 어떤 게 기억에 남나요? 선생님, 이거 왜 물어보는지 알아? 어? 그냥 뭐 하게 따라 했는지, 아니면 생각하면서 공부했는지, 꼼꼼하게 했는지 확인하려고 그런 건데. 와, 쌤, 시험 퍼펙트 됐어. 뭐? 기억에 남는 문장이 좀 어려웠거나, 뭐, 기억에 남는 문장 없어요? 귀찮더라. 아, 너무 쉬운데 자꾸 시켜가지고 귀찮더라. 아니, 그 컴퓨터 하려면 마지막에 직접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니까 그 찾는 거 돌리고 그냥 선생님, 이거 접어도 되나요? 핸드폰으로 하면 그렇게는 안 잡힐 텐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공감. 응답. 응답으로 딱 베이스를 이렇게? 받아놔도 뭔가 더 되잖아요. 차? 근데 그거는 영어 타자도 할줄 알아야 돼. 남이나. 한글 타자 칠줄 알아? 영어 타자도 할줄 알아야 돼. 뭐 스펠링뿐만 아니고. 나할줄 알아. 애국가 한번 하려다가 거의 반도 안 가서 그냥 애국가 그 제목 있잖아요. 그거 한번 쓰고 그냥 끝냈어요. 오케이. 영어 타자도 할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가볼까요, 그러면? 와, 처음 잡다 진료야 역시. Are these your? 소리 내면서 막큰 소리로 따라 했지? 소리 내면서? 나 요새 제 아는 게 많아서 이쪽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나. 그치, 잘 왔지?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안 왔어. Yes, they are. 아, 소리 꺼내는 선생님이 Yes, they are my 뭐뭐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Yes, they are. 오케이, 계속해서 이것이 네 양말이니? Are these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오케이, 그랬더니 Yes, they are. Yes, they are. Yes, they are my socks. Yes, they are. 뭐라고 물었더니 Are these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그랬더니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they are my. 그렇죠. Yes, they are my socks. Yes, they are. 계속해서 이거 네 바지니? 내 거라. 오케이. 자, 그럼 이거 하려고 그러면 장갑이 뭔지, 양말이 뭔지, 바지가 뭔지 이런 거 알아야 돼, 그렇지? 장갑이 뭐였더라? 단어도 공부했죠? 장갑이 뭐였어요? 장갑이 뭐지? 여기 안 나요? 들어볼까요?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잘안 들려? 뭐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너 보컬을 하고 뭐 팝송 영어로 하라고 하는 거야. 잘안 들리잖아, 지금.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Gloves?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Gloves 한번 써볼까? Gloves 어떻게 써요? 자, A레벨, B레벨 했던 거 지금 다 까먹고 있어. 난 환장하겠어, 지금. 어, 복화를 좀 하든지 뭐 좀 하라 그래도 공부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은 거야? 그러면 A레벨, B레벨 거 다시 다 까먹어서 다시 해야 돼. 어느 게 나을까, 잡이나. 자, 소리가 gloves래, gloves, gloves래, gloves, gloves가 아니고. 그러면 그 소리는 G가 냈을 거고. 그 다음 무슨 글자가 올까? 어? 글이자 글. 어? 그러면 얘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무슨 글자야? 이 글자 이름 뭐야? 이제 알파벳도 까먹었니, 다미나? 이 글자 이름 뭐야? 응? L이잖아, L. 그럼 L이 무슨 소리네? 그 다음, 뭘까요? 어? 오케이, 일단 O 소리내는 O가 있고요. 그 다음에 V. 몇 가지 소리가 뭐예요? Glove. 근데 글러브 장갑은 한 개야, 여러 개야? 두 개. 두 개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치? 그래서 이게 네 장갑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 돼?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그러면 자민이가 그동안 this도 배웠고 that도 배웠고 이제 뭐도 배우고 있냐면 these도 배워. 좀 이따가 those도 배울 거야. 저 전에 선생님이 설명해 줬잖아, 그치? 몇 번? 다섯 번 설명해 줬지. 그러면 이제 자민이가 선생님한테 얘기해 줘. this에 대한 얘기 쭉 해줘 봐. 디스의 뜻이 뭔데, 뭐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다섯 번. 디스의 뜻이 뭐예요? 그럼 선생님이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디스의 뜻이 뭐야? 이것. 댓은 저것. 그래서 얘들 둘이 똑같은 점이 있다 그랬어. 디스하고 댓의 똑같은 점이 뭐였지? 그럼 이제 여섯 번째 설명한다. 선생님이 일곱 번까지 설명한다 그랬어. 어? This하고 that은 둘 다 한 개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쓰는 거야. 어? 그러고 나서 this는 어디에 있는 것 한 개, that은 어디에 있는 것 한 개 이런 설명도 했지. this는 어디에 있는 것 한 개?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것이지. 그러면 that은 멀리 있는 것 한 개. 자, 자민이가 이전에 뭐 했냐, 이거 니언필이니 라는 거 분명히 배웠어. 이거 니언필이니 할 때는 뭐였어? 이거 니언필이니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 뭐라고? This 그렇지. Is this your pencil? 이랬어. 그래, 이렇게 물었는데 맞으니까 이때 뭐라고 대답했어? Yes, 그렇지. Yes, it is. 그렇지. 오, 기억하고 있네. Yes, it is my pencil. 이런다고 배웠지. 자, 여기에 is은 아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게 한 개. 연필이 남자야? 아니요. 여자야? 아니요. 한 개야? 여러 개야? 한 개. 그러니까 여기에 is를 사용해서 대답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일단 좀 이따 얘기할게. 그러면 이제 디즈에 대한 설명할게요. 디즈의 뜻이 뭔지 단어 카드에 다 나와 있었어. 디즈의 뜻이 뭐였어? 그렇지, 이것들이지. 그러면 those의 뜻은 뭘 것 같아? 오. 그러면 얘들 둘의 공통점은 뭐야? 그렇지, 두 개보다 두 개일 수도 있고 하여튼 두 개 이상인 거. 이상이 뭔지는 학교에서 배웠지. 두 개 이상인 것이다. 차이점은 these는 어디에 있는 거? 그렇지, 가까이에 있는 거고 those는 멀리 있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이것들이 네 장갑이니까 뭐였어요? 장갑들.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였지. 잘했지요? 잘한 건데. 그랬더니 맞으니까 뭐라고 대답해? Yes, they are. 그렇지. Yes, they are. 했나 봐요. 자, they의 뜻은 뭐예요? 그것들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 is은 뭐였어? is은? 그렇지. 이제 기억하고 있네. 이게 나왔는데 생각적으로 요것들이라고 했지. 요것들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들이라 하기로 약속한 거야. 요것들이라고 한다고 누가 틀린 건 아니야. 요거 틀렸네. 요거 틀렸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에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 비동사라 그러지. 자, 진유는 진유 거 하시고요. 비동사는 are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있어? 그렇죠. am, is, 그리고 are가 있지. 뜻은 다 똑같다고 맨날 얘기했지. 무슨 뜻 아니면 무슨 뜻? 이다, 이다. 이다란 뜻이거나 또는 있다란 뜻으로 쓰인다 했죠. 오케이. 다만 같이 쓰는 애만 다르다 그랬어. am은 누구랑만 써? I랑만 쓰죠. 그렇지. I am. is는 누구랑만 써? It is 또 he is 또 그렇지. she is. 어쨌든 몇 개? 세 개. 아니 아니. 각각. 각각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하나. 남잔데 하나. 여잔데 하나. 전부 하나일 때 is랑 쓰지. 그럼 여기 gloves 할 때 s 왜 붙었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yes, it is가 아니고 뭐라 그래? Yes, they are라고 하는 거야. Yes, they are my gloves. My는 무슨 뜻이었어? 나의. 그러면 너의는 뭐야? 그렇지. 오, 자매 열심히 공부했는데 티가 나네. 자, 이거 이제 다시 다음번에 다시 얘기해 주면 돼. This, that, these, those. 그러니까 this는 한 개니까 this도 그렇고 that도 그렇고 한 개니까 비동사 같이 쓰면 뭐랑 같이 쓰고? This is this, that is that. 오케이. These는 여러 개니까 비동사 뭐랑 같이 써? 그래서 are these? Yes, they ar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그나저나 바지가 뭔지 아직 생각 안 났어. 이것들은 너의 바지니까 뭐예요? 힌트는 바지는 P로 시작한다. P. 오케이. 쓰기 연습했어? 바지도?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쓰기 연습할 때 소리 내면서 했어? 보고 그린 거겠지. 글씨를 써야지 그림 그리면 안 되지. 잘 봐.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뭐라고? Are these your pants? 이랬지. 근데 내 게 아니니까 뭐라 그래? No, they aren't.
그렇지. 아니, 그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 No, they aren't. 그 다음에 그것들은 그녀의 것이야. Are 묻는 말이에요? Are these? 이러면 묻는 말 같은데, 안만 봐도. 그것들이 뭐였어, 그것들. 그것이 뭐였어, 그것. 그건 저것이고, 저것. 그것이 it이었고, 여러 개면 뭐라 그랬어, it 말고. 이 뭐였어요? 데이였잖아. 그래 안 그래? 방금 설명했잖아. 아닌가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은 그녀의 바지다 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No they aren't. No they aren't. 그 다음 They are. She는 그녀는이고 그녀는 바지다야. 어, 그녀의잖아. she 말고 그녀, 그녀는 말고. 어, 그녀의가 뭐디? 네가 소리 내면서 막 하면서 아, 그녀의가 이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문장을 따라야 될 거 아니야.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고. 어? 헤이, 들어볼게요.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뭐라고요?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이제 보세요.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그녀의는 뭐래요? 그녀의가 뭐냐고 그냥. 그녀의가 뭐였어 방금 봤는데. 다시 보세요. 그녀의가 뭔지를 잘 보세요.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그래. 그래서 그것들은 그녀의 바지다가 뭐야? They are her pants. Hey, 자민아, 조금 안 좋은 공부 습관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라 그러면 그냥 뭐 무조건 따라하고 있는데, 뭐, 아, 이게 왜 they are her pants일까? 어, her가 그녀의란 뜻이구나. 이런 거 생각해, 안 해? 그러니까 안 익혀지지.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잖아. Hey. 자, are these your gloves의 뜻은? 방금 전에 선생님이 these가 뭔지 설명해줬어. 기억해봐. 묻지 말고 대답을 하라고. 왜 자꾸 물어? 내가 물었는데 또 묻고 있어. 이것들이 뭐였어요? 디즈의 뜻이 뭐였어요? 선생님 방금에 디스 방금 전에 디스가 뭐고 댓이 뭐고 디즈가 뭐고 좀 이따 나올 도즈가 뭔지 설명해 줬잖아. 어? 이게 그 그럼 are these your gloves가 무슨 뜻이겠어? 이것들은 너의 장갑이니? 라고 묻는 건데 장갑 자체가 여러 개니까 여기에다가 뭐라고 못 묻고 있어? Is this? 라고 못 쓰고 있다고. This는 가까이 있는 거 몇 개라 그랬어. 근데 여긴 여러 개라 해야 되니까 is this가 아니고 뭐야? are these를 쓰고 있다고. 그러면 are these your gloves 하고 뭐하고 비교할 거냐? these are
your gloves 하고 뭐하니 니들? 야 진유야 뭐하니? 뭐 노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지금 그게 어? 노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는 그래? 내가 보기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자 these are your gloves는 무슨 뜻이겠어요? 아 진유 또 도졌다 너 좀 집중 좀 해 어 디즈 그렇죠 이것들은 너의 장갑이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를 영어로 얘기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손발이 안 맞죠 뭐를 these are를 뭐를 These are를 뭐로 바꿨더니 Are these로 바꿨더니 뭐하는 느낌 들어요? 됐습니까? This are, this is 하고 is this 할 때도 선생님 설명했잖아 됐습니까? 내가 묻는 말 해야 되니까 뭐를 These are This are가 아니고 These are를 뭐를 These are를 뭐로 바꿨더니 are these로 바꿨더니 뭐하는 말 됐다 묻는 표현이 되었다고요 이것들은 너의 장갑들이니 오케이 맞으니까 뭐라 그래 Yes they are my my 뭐야 my gloves지 네 장갑이니 그랬더니 뭐 내 장갑이야 Yes they are my gloves 이러겠죠 오케이 자 장갑하고 양말의 공통점은 뭐야 두 개라는 점 그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묻고 있어 Is this 할 수 있어 없어 왜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은 너의 양말들이니 라고 묻는 거죠 오케이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오케이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they are my 내 양말이 맞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 네 바지니 자 그래서 장갑하고 양말하고 바지의 공통점 바지 가랭이가 몇 개다 두 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럿인 형태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못하고 있다 is this 왜 못 써 한 개 이상이니까 그래서 네 바지니 라고 물어볼 때 뭐라 그런다 Pant? Pants? 에이, 다 까먹었다. 선생님 환장하겠다, 지금. 응? 어? 니 바지니? 라고 뭐라고 묻는다? Your... 자, 자민아. 피가 무슨 소리 낸다고 배웠어? 피? 응. A는? A가 아닌 내가의 소리 뭐야? 중에서 못 했겠어. 첫 번째 대표 소리 얘는 느 얘는 T야 T가 T 소리네 어? 팬트인데 여기 이거 붙이니까 팬트스 하려니까 힘들어서 얘가 뭐로 들려? 츠 팬츠 야 니 바지니 라고 뭐라고 물었어요? Are these your pants? 했는데 어? 내 바지가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잠깐만요 내 바지가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No, they aren't. No, they aren't. 화면 아직 안 나와? 오케이 어. 그래서 내 바지가 아니니까 No, they aren't. No, they aren't. My pants. 그렇죠. No, they aren't my. 그렇지. 오케이. 아니니까. 자, aren't에 대한 얘기. aren't는 뭐 해주린 말이죠?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 are not. 아니다라고 얘기하려니까 뭘 집어넣어야 돼? not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they are. they는 뭐 대시왔냐? 더.
pants 대신 왔지. 여러 개니까 여기 또 is가 아니고 뭐예요? are죠. her의 뜻이 뭐였더라? 그녀의 바지. 그것들은 그녀의 바지다. 오케이, 자민아,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단어하고 문장하고 왜 같이 있겠니? 어? 단어 세트에 있는 게 문장에도 나오지 않티? 응? 그래 안 그래? 안녕하세요. 그치? 왜 그렇겠어? 단어의 뜻을 알아야 문장도 할 수 있고 문장을 말하려면 단어를 알아야 되니까. 응? 자민이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어? 그래, 뭐 다 알겠어, 다 좋아. 뭐 당연하지. 누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치? 근데 선생님 하나 걱정되는 거. 네가 A레벨 처음에 선생님하고 알파벳 공부하고 뭐가 어떤 소리 난다 이런 거 익힐 때 쉬웠어요? 응? 쉬웠어요? 힘들어했어요? 힘들어했죠. 그래도 자민이가 열심히 해서 잘했잖아. 응? 기억나지? B레벨 끝날 때쯤. 어? 그치? 근데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 계속해서 써줘야 되는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한 과목만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야. 어? 자꾸 까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응? 응? 그래서 그걸 안 까먹기 위해서 복화 수업을 더 하든지 아니면 합성 수업을 더 하는 게 좋겠고, 네가 자 복화 수업은 뭐 암기해야 되고 외워야 될 게 있어. 근데 팝송 수업은 외우고 시험 치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노래만 부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하기 싫어요? 하기 싫으면 선생님 억지로는 안 해. 선생님 열심히 하고, 선생님 팝송 수업 재미있는 수업인데 뭐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만 해도 지금 좀 충분해. 사람들 꽉 차. 그래서 선생님이 그 수업을 너한테 추천한 이유는 팝송 따라 부르면서 네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 다시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줘? 안 보여줘도 돼요? 그래서 엄마랑 잘 얘기해봐. 아, 엄마는 어머니께서는 뭐 자민이가 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어. 자민이가 잘 생각해봐.